네,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이제 미국 상장을 준비할 회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스코비의 자회사죠. 이 아피메지라는 회사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벌의 이 도구로 천연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장 준비 중인가요? 네, 1월 29일, 올해 1월 29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증권 신고서를 냈고요. 아, 이미 신고서는 냈고요. 네, 현재 심사를 받는 중인데 제가 이제 취재할 때만 해도 이제 3월 달 초에 이제 상장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 차례 보안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기사에도 쓰지 않았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단순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서류 보안 요청이고 뭐 네 차례 보안 통보 받은 회사도 뭐 상장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지만 뭐. 사실 이제 일정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정이 지연되면 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 회사는 일단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아피메즈 미국에 상장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아피톡스라는 물질의 미국 임상 3상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7월에 이 아피톡신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거든요. 임상 3상 시험을 해도 된다라는 이 IND 승인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걸 받았는데 펀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2018년 승인받은 이후 지금 2024년까지 한 6년 동안 임상 3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피톡스라는 거는 골관절염 적응증으로 미국에서 임상 3상까지 원래 다 마쳤었거든요. 그런데 FDA가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추가 임상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3상이 끝난 상태에서요? 네네네. 네. 그동안 계속 그 골관절염 치료제 출시를 위해서 임상시험 해왔지만 이제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임상 3상을 한번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가면역 질환 일종이고 그 체내의 면역 체계가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신경세포에 있는 미엘린 수초라는 거를 파괴를 할 때 이제 발생하는 병인데 미엘린 수초가 파괴되면 이제 운동 마비, 감각 장애, 뭐 시각 상실 등의 이제 여러 중추 신경성 질환이 이제 수반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이 2018년이면 6년 전 꽤 네. 오래 됐는데 네. 이렇게 FDA에서 3상까지 했고 또 다른 실험을 해 봐라 정도까지 할 정도였으면 펀딩이 잘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는 일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2021년부터 계속 이제 투자 유치를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이제 시리즈 A 펀딩에서 한 1,300억 원 규모 기업 가치 인정받아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나갔었는데요. 예. 한 이제 어떤 미국의 한 바이오 투자 은행으로부터는 10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약속받기도 했는데 2021년 말에 금리 인상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갑자기 위축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실상 취소가 됐습니다. 아, 뭐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여건들 때문에 지금 투자 유치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6년을 끌어봤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스닥 상장만 하면 네. 뭐 바로 임상시험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맞습니다. 상장 승인이 나자마자 곧바로 임상시험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회사는 예측하고 있고 종료되는 기간은 2026년 그리고 임상 비용은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천억 원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임상 비용이 1천억 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자, 이렇게 미국 의약품 시장이 세계에서 뭐 가장 크니까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는 미국에서 출시를 좀 하고 네. 싶어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아직 좀 빠른 이야기는 합니다만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매출도 이제 사실 회사에서 좀 자신 있게 밝혀가지고 네, 뭐 한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는 거뜬히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회사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네요. 네, 그 국내에서 이 제품이 아피톡신이라는 이 제품이 그
국내에서도 이미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천연물 신약 1호고요. 국산 신약 6호로 이제 승인을 국내에서 받았고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관절염 치료제로 3상까지 안전성 이슈, 부작용 이슈 없이 마쳤다는 점에서 이 약물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회사의 판단이고요. 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좀 궁금해서 회사한테 좀 데이터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회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유효성이랑 안전성 데이터를 밝힌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좋은 건지 이렇게 반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수치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데이터가 발표된 게 아직은 없으니까요. 네. 그 특히 이 앞이 그러니까 회사는 네. 언론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좋다. 우리 말을 믿어달라. 뭐 자료는 안 주면서 이런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 아피톡스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그 단독 치료제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부가적 치료제로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상용화돼 있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랑 병용 치료제로 쓰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병용으로 쓰려면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아, 또요? 네. 그러니까 A라는 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랑 이 아피톡신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그 뭐 이렇게 브릿지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또 해야 이게 이제 FDA로부터 부가적 치료제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임상시험을 하면은 기존에 걸리는 임상 3상 2년에다가 또 이제 한 1년 이렇게 더 이제 임상에만 그렇게 소요가 되니까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도 그만큼 좀 밀리겠네요. 네, 늦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가적 치료제랑 2차 치료제는 또 다릅니다. 지금 현재 다발성 경화증 2차 치료제는 시장에 상당히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부가적 치료제는 A라는 약물이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걸 명확히 인증받은 거고 2차 치료제는 1차 치료제가 기존의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때 그냥 이제 대체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2차 치료제로 만약에 이 승인을 받게 되면 수많은 경쟁자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네. 그런 또 산이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첩첩산중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자, 이 외에도 뭐 치료제는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주사제형, 경구제형, 뭐 1차와 네. 2차 약제, 그래서 뭐 독일의 바이엘, 독일 머크, 그리고 일본 에자이, 산도스, 사노피 등이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에서 이제 다양한 약물들을 이미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피톡신이 이제 추가 임상 없이 그냥 뭐 기존의 대표 약물들의 이제 부가적 치료제로 FDA 그냥 승인을 곧바로 받아버리면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FDA가 추가 임상 시험을 권고를 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경쟁자들과 이제 경쟁을 네. 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한 매출 연매출 2천억 원의 달성이 이제 조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회사 측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경쟁은 좀 거쳐야 할 것을 정리를 해보고요. 인스쿱의 자회사 아피메즈의 신약 관련 내용이었습니다.